KBS 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제이슨이 아들 준범과 동갑내기인 우에림의 아들 시우의 개인기에 질투를 폭발시킨다. 오는 9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에서는 새해에도 힘차게 날아올라용 물결표 편으로 소유진과 최강창민의 내레이션으로 꾸며진다. 이 중 제이슨과 준범 부자는 이사를 앞두고 별똥별 플리마켓을 오픈한다. 준범이가 태어날 때부터 썼던 다양한 육아 아이템들이 총출동해 보는 이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박슬기 배윤정 원더걸스 출신 우에림이 손님으로 방문한다. 이날 우에림은 태권도 선수인 남편 신민철, 22개월 아들 시우와 별똥별 플리마켓에 입성한다. 17개월 준범은 호랑이띠 동갑내기 시우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드러낸다. 이 가운데 시우가 남다른 영어 실력을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언어 능력자인 엄마 우에림이 영어로 말을 하자 시우가 엄마의 말을 다 이해하며 미 라고 대답한 것. 나아가 시우는 음악에 맞추어 절도 있는 손동작과 날렵한 발차기로 아빠 신민철의 태권도 실력까지 쏙 빼닮은 용맹한 아기 호랑이의 모습을 뽐낸다는 전언이다. 이에 제이슨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빠인가 바라며 준범과 동갑내기인 시우의 개인기에 질투심을 폭발시킨다. 이 과정에서 말을 뗄 때부터 우렁찬 옹알이와 전투적인 먹방으로 사랑을 받았던 범장군 준범이가 아기 호랑이의 진술을 발휘한다는 후문이다. 준범이 깜찍한 포효와 함께 인생 첫 발차기를 선보여 태권도 선수 신민철마저 깜짝 놀라게 하자 제이슨은 잘했어. 뭐든 했어라며 기특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표현해 웃음을 자아낸다고. 한편 이날 시우는 그림책 속에 있는 과일과 동물 이름을 물어보자 그림을 척척 가리키며 똑쟁이 면모를 펼친다. 반면 준범은 최애 과일인 딸기는 단번에 찾아냈지만 이내 오답의 굴레에 빠져버리며 해림 가족을 향한 제이슨의 승부욕에 다시금 불을 지펴 주변을 폭소케 한다는 전언이다.